안녕하세요. 실험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해온 거는 요 디자인 코끼리 메모리를 준비해왔어요. 디자인 코끼리 지금 화면에 딱 보이죠? 크게 이게 코스닥 상장기업이라고 하는데 국산이에요. 8레이어 기판을 사용하고 있고요. 거기에다 마이크론 모드를 쓰고 있어요. 메모리 모드는 가격적으로는 약 16기가 기준으로 14,000원 정도 삼성 메모리보다 쌉니다.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이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들고 왔어요. 패키징도 이쁘게 돼 있고 삼성 메모리 보통 이렇게 날라오잖아요. 정말 오버만 잘 되면 대신해서 살만한 좋은 제품이 아닐까 싶어 사봤어요. 우선 제가 미리 찍어놓은 영상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보시다시피 패키징은 종이 박스 안에 일단 메모리가 들어있어요. 밑에 DDR4라고 적혀있고 그리고 고스닥 상장기업 코끼리라고 적혀있죠. 그냥 그대로 읽으면 코끼리예요. 근데 뭐 이거 라이프타임 워런티던데 아마 단종할 때까지는 계속, 그러니까 이 판매를 하는 한 AS를 해줄 겁니다. 라이프타임 워런티를 보통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디자인 주 메모리 모듈 DDR4 워런티 라이프타임. 만든 데는 타이완이네요. 별로 중요한 건 없어요. 옆면에 보면은 용량이 찍혀 있거든요. 옆면에 스톱. 여기 보시면은 용량이 찍혀 있어요. 힘에서 잘 안 보일 텐데. 일단 이 종이 박스를 벗겨내면은 요 플라스틱 가방 안에 들어있어요. 포장 자체는 정말 잘 해놨어요. 16기가예요. 이 알에 안 찍혀 있는 거는 양면이죠. 양면. 이 모듈도 다 마킹 해놨어요. 코끼리라고. 이름이 좀 웃기긴 하네요. 이 모듈 하나당 1기가짜리 16개가 박혀있죠. 16기가니까. 그러니까 한쪽에 8개씩. 블랙 디자인이라서 웬만한 키판에는 이질감 없이 깔끔하게 장착이 될 겁니다. 사실 녹색은 좀 그렇잖아요. 뭐 산티 난다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죠. 마킹도 깔끔하게 돼 있어요. 진짜 오버클럭만 잘 되면은 삼성 메모리를 대신할 수 있는 좋은 제품이 되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고 지금 제가 또 사봤어요. 물론 좀 이제 고가의 튜닝 메모리 같은 경우는 8레이어도 아니고 10레이어예요. 10레이어니까 그쪽이 조금 더 뛰어날 것 같긴 하지만 요런 일반 메모리에서 6레이어가 아닌 8레이어는 나름 괜찮은 메리트가 있는 제품인거죠. 여튼 이제 패키징은 여기까지 보여주고 실물 한번 보도록 하죠. 옆에 테스트 다이를 만들어놨어요. 자, 방금 전에 살짝 보여드렸던 디자인 코끼리 메모리 A320 모드 꽂아놨어요. 바로 옆에 있는데 이 A320 모드에 꽂았는 거 오버 얼마 되나 싶어서 우선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16기가 두 개니까 사실 내가 생각하기엔 3400 정도까지 들어갈 것 같아요. 3400. 왜? 그 6레이어짜리 삼성 메모리 8기가 두 개도 보통 3600원 들어가고요. CLC8 기준. 그리고 16기가 두 개는 3400 정도 보통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레이어가 더 많다고 광고를 하니까 이 디자인 코끼리 메모리 일단 3600 한번 시도해봅니다. 안될 것 같지만 일단 한번 시도해보고 실패하면은 3466으로 해볼게요. 그래도 실패하면은 사실 싸다고 이런 메모리 사는 거는 좋지 않다는 결론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맨날 가성비 그러잖아요. 제가 가성비 메모리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국산 메모리기도 하고 혹시 뭐잖아요. 좀 좋으면은 삼성 메모리에 대안이 될지. 지금 삼성 메모리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자, 전압은 최대치가 아마 1.35일 겁니다. 아, 최대까지 줄게요. 아니네. 더 들어가네. 예, 더 들어갑니다. 예, 최대치가 빨간색 맞게는 1.4까지 줘보겠습니다. 저장하고 한번 보죠. 이게 되면은 이좀 개이득인데 아마 안될것 같습니다. 하단에 SATA 포트 2개 바로 옆에 CMOS 클리어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거 누르시면은 클리어 돼요. 근데 저 쇼트 내도 클리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껐다 켜는 게 답이겠죠. 일단 안 되니까 한번 껐다 켜겠습니다. 시머스 클리어를 할 거야. 저번에 어떤 분이 그러던데, 에즈락은 랩오버 실패하면 부팅 안 된다고. 똑같습니다. 랩오버 실패해서 자동으로 재시작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가 꽤나 많아요. 뭐, 아수스보드도 똑같아요. 기가바이트라고 다를 거 없어요. 근데 에즈락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 얘기하신 분들 많은데, 사실상 품질 차이가 크지 않으니까. 오해. 오해고요. 바이오스도 못 들어가네요. 일단 레모버 실패거든요. 이거 안 들어갔어요. 이제 취소된 상태로 그냥 넘어간 건데. 바이오스 다시 들어와서 수치 한번 낮춰볼게요. 설명을 드리자면, 디자인 코끼리 메모리는 8레이어. 그러니까 삼성은 6레이어거든요. 삼성 C다이보다는 2레이어가 많은 메모리고요. 모듈은 아쉽게도 삼성 모듈이 아니라, 마이크론 모듈을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칸 내렸습니다. 3400. 이것도 안 들어가면은 3466이에요. 지금 램타는 18, 21, 21, 21, 44입니다. 램타도 좀 넉넉하게 푼 상태인데 안 들어간다면은 여기 삼성 메모리 사는 게 낫겠죠.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레모버 실패하고 안 넘어가죠 화면이. 5초만 더 기다립니다. 5, 4, 3, 2, 1, 땡. 안 켜지네요. 아무리 16기가 두 개라 하더라도, 16기가 두 개도 최근에 제가 오버해보니까, 자, 바이오스. 들어간다. 제가 최근에 오버해보니까 어지간해서는 3400은 다 들어가던데. 일단 PBO도 키지 말고 램타만 풀고 전압만 주고 한번 들어가보죠. 1.35 노란 딱지 저장하고 갈게. 설마 이것도 안 들어갈라나? 한번 봅시다. 와, 진짜? 진짜? 이것도 안 들어가나?
아, 그래. 이것도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되지. 아, 그래. 켜져야지, 이거는. 아! 와, 이것도 실패했네요. 방금 전에 살짝 화면이 지나간대. 부트 실패 포스팅 화면 지나갔어요. 빠르게. 무슨,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거, 값안 들어갔을 겁니다. 이거 100% 리셋됐어요. 한번 볼까요? 봤죠? 2200. 2660. 아, 내 돈. 아, 씨. 오늘도 이렇게 저는, 똥을 샀습니다. 아,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아. 뭐, 저번에 GT8도 그렇고. B40, M 말고. 그냥 어로스 엘리트도 그렇고. 박격포 부팅 분량 난 제품도 가지고 있고. 똥손, 똥손. 물론, 램이라는 게 원래 수율 편차가 있어요. 내가 뽑겠는 게 유독 안 좋은 걸 수도 있습니다. 아쉽게도 디자인 코끼리가 그 자랑하는 8레이어는, 모듈이 안 좋아서 그런지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드가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왜그 얘기냐면은, 삼성 메모리 꽂으면은 그냥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이 보드를 오버해 보신 분들 많죠? 뭐, 이거 삼성 메모리 꽂으면 그냥 들어간다니까? 진짜예요. 아, 3차 안 들어가겠지. 3차는 한번 가봅니다. 아, 똥이네, 똥. 3천. 3천 들어가겠지. 설마? 아, 3천 들어갑니다. 이 디자인 코끼리 16기가 두 개, 양면 램은 램오버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제품인 것 같아요. 아니, 좀 심하거든요? 이거 보드 바꾸면 차이 나지 않을까요? 얘기하실까봐 미리 제가 실드를 치는데 A320에서 3000밖에 안 됐으면은 상급 보드 써봤자, 네? 상급 보드 써봤자, 얼마? 아, 잠깐만요. 상급 보드 써봤자, 한, 3200? 한, 1200 더더 갈 거예요. 크게 차이가 없을 거예요. AMD 특성 중에 하나가, 저가형 보드에서도 램오버는 잘 된다는 거거든요. 야, 심지어 오류날까봐, 지금, 아우, 무서운데? 화면도 깜빡깜빡대고. 조금 그렇네요. 제가 국산 메모리라서 제품이 괜찮으면은 추천 좀 해드리라 그러려고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메모리 스펙 살짝 보고 넘어가죠. 지금 가격적으로 현금 최저가가 63,000 정도입니다. 삼성 메모리 16기가 얼마 하냐면은 삼성 16기가가 77,540, 580원. 그래서 그 가격적으로는 14,000원 차이니까 꽤 메리트가 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쉽게도 이제 여기서 자랑하는 8레이어의 PCB 극한의 환경 테스트 통과야 안정성과 빠른 퍼포먼스라고 하는데 일단 안정성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빠른 퍼포먼스를 즐기기에는 특히 오버클럭을 하기에는 좀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원래 튜닝 메모리 비싼 애들은 10레이어까지도 있습니다. 좀 저렴한 튜닝 메모리가 8레이어 정도고요. 이거 삼성 메모리가 6레이어예요. C다이 기준으로. 저는 이 8층 레이어라는 말에 속기대에 사 샀거든요. 속기대에 샀습니다. 그러다가 초기 불량 제로에 도전하는 100% 검증이라고 했잖아요. 아, 진짜 속기대에 샀는데, 오버에 쓰기에는 부적합한 제품이다 라고 생각하게 하면 될것 같아요.
이거 마이크론 모드 썼다고 일단 대답을 했더라고요. 3000 클럭 3200도 안 들어가. 여러분, 아, 이런 거 사시면 안 돼요. 오늘 영상 간단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